한국도로공사는 3월은 봄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등 돌발 상황에 대비 졸음운전 예방과 봄비로 인한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운전, 비가 야간 시간대에 얼어 생기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수준이지만 일교차로 인하여 2월 대비 졸음 주시태만 비율이 47.3% 증가하고 2차 사고 사망자는 3배 증가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한 졸음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나 선행 사고 및 고장 차량 등에 의한 돌발 상황에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봄철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와 대화, 졸음 방지검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방의 정체나 사고, 고장 차량 등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강수량이 증가하는 3월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주행, 비가 얼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빗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큰 일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까지 줄어드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전광 표지를 활용해 안전 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예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빗길과 안개 속 운행 시 안개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20% 이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봄철에는 세심한 자동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제설제로 인해 부식된 차량 하부와 타이어 공기압,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잦은 난방 사용으로 상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봄비와 황사로 인한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와이퍼 점검과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월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고 졸음과 봄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며 봄철 고속도로 주행 시 충분한 휴식과 전방 주시 철저, 빗길 감속 운전, 차량 점검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3월 졸음 주시태만 비율 50% 증가, 2차 사고 사망자는 3배로 급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졸음 주시태만 조심 또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